퀴즈 종목텐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뭘까요? BHI와 IMT, STI, 마음 AI,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5가지 더 주셨고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TCK, TLB, 현대모비스, STX엔진, 아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더 준비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 텐데 시청자분들이 또 댓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여기 나올 때 좀 기분이 좋다. 그런 의견들도 좀 있으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데 이 종목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5 문자로 주시면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BHI고요. BHI. 이 BHI는 발전용, 제철용 산업설비 설계 생산 전문 업체고 특히 이제 주요 제품으로는 HRSG 그러니까 배열 회수 보일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주요 고객사로서는 이제 뭐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이제 전력회사 그리고 대형 건설사 네. 포스코 등을 좀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레퍼런스는 좀 상당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를 모두 고객사로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전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원전주치고는 가장 좀 빠른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체코와 영국 그리고 그 25년 네덜란드 등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좀 마무리될 예정으로 좀 나와 있기는 한데 최근에 좀 앞으로 나올 이슈가 뭐냐면은 네. 체코의 정부의 신규 원전 그 사업 입찰이 한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2파전으로 좀 그 좁혀졌다라는 것을 좀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그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은 결국은 5월이나 6월 정도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그 SMR 관련된 원전 사업 산업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지정이 된 건 아니고 14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내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원전 로드맵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점을 유의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은요? TCK. TCK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TC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의 흑연, 특히 흑연 쪽에 고순도 흑연을 만드는 지금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최종 고객사도 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뭐 가동률 그리고 그 중간 하부 납품하는 기업들의 이 재고 조정이나 이 판매에 대한 부분이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게 바로 이제 이 TCK의 주가라고 좀 말씀드릴 네네.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의 뭐 가동률은 1분기보다는 이제 2분기 때의 가동률에 대한 증가에 대한 그 평가가 많이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뭐 1분기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뒤처졌던 이유도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 그만큼 이제 1분기 때는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본격적으로 2분기 때 가동률이 상승했을 때 이 TCK의 주가도 이 반등에 대한 부분에 크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도 이제 낸드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뭐 그나마 뭐 떨어지지 않은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저는 TCK의 주가에 대한 하반 경직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신제품 개발비나 이런 부분이 작년 4분기도 그렇고 1분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뭐 2분기 때의 영업이익을 기대했을 때는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TCK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반종민 소장님 바로 갈게요. 예, IMT고요. IMT. 이 IMT는 건식 세정 장비 사업 그리고 EUV 마스크용 레이저 그 응용 장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주요 제품은 그 레이저 세정 장비 그리고 이제 CO2 세정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TSMC 등의 이제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지금 부각받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의 HBM 그 생산 설비 확충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데 동사가 과거 이력을 봤을 때는 HBM용 버닝 테스트 소켓 클리너에 대해서도 SK 하이닉스와 공동 그 개발을 좀 했던 이력이 좀 있었다라고 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와 좀 면밀히 관찰을 같이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지금 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국내 장비 활용에 대해서도 계속 좀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를 반도체를 개별 칩 형태를 절단하는 전후 과정에서 웨이퍼 표면을 검사하는 HBM용 웨이퍼 검사 장비 신규 업체 등록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 기업과 밀접한 연관은 없기는 하지만 추후에는 이 기업과도 좀 어느 정도의 그 장비로서도 연관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MT까지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TLB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TLB 같은 경우에는 인쇄 회로 기판 이제 PCB 만드는 기업이지만 주로 특화된 게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네. 특히 이제 메모리 모듈 쪽에서 반도체 또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작년 3분기 때 이 적자였다가 작년 4분기 때 흑자로 전환을 했죠.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덕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모듈 쪽 같은 경우는 DDR5의 어떤 비중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어떤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을 계속 실적에 대한 우상향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일부 재고 조정 쪽에서의 비용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한다는 부분보다도 흑자 폭이 좀 더 증가했을 때 이 주가가 더 오히려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4분기 때의 어떤 비용을 끝으로 올해 1, 2분기 때 실적은 제가 볼 때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을 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또 이제 출하량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TLB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이익은 이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 때가 오히려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50억 이상 지금 잡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 수준에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TLB까지 두 분이 또 연속적으로 연달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소개해 주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은요? 예, STI이고요. 이 STI 역시 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그 장비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CCSS라고 해서 중앙 약품 공급 시스템 그리고 웨치 시스템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전체적인 작년 영업이익이 그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4분기 때 매출을 좀 살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전년 대비보다도 뭐 감소는 하긴 했지만은 분기별 체크를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19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한 749% 증가를 했던 것은 그만큼 좀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리플로우향의 그 HBM 캐파 증설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달 13일 때는 그 삼성전자와 그 76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이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것에 그 매출액 대비 한 18%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 계약 기간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래서 2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실적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사에서 밝혀졌던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2차 전지용 CESS 장비하고 2차 전지 황에 따른 그 수주가 계속 좀 발생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TI까지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 확인해봤고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종목은 뭐죠? 현대모비스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뭐 기업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공개되면서 현대모비스도 오늘 3.6%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재 모습인데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조정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오늘 오후 장 막판까지 봐야겠지만
뭐 이 정도 이 가격이면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이 수소 사업 부분 쪽에서의 이 현대차 그룹 쪽으로의 이 양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현대모비스가 이거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 이제 뭐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던 상황이었지만 이 부분을 계기로 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가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좀 이행을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양도가액 같은 경우도 2,178억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떤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겠지만 재무 건전상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금액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현대모비스도 이 전기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고실적에 대한 폭발성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해외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그전에 추진했던 부분이 좀 마무리 단계로 그러니까 완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시장만 좋아진다고 한다면 실적 개선 이끌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바로 갈게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마음 AI고요. 마음 AI. 이 마음 AI는 그 AI 서비스 업체긴 한데 지난달에 그 자율주행 로봇과 차량 주행 등의 그 미 현지 기업 세 곳과 좀 협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는 뭐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 그 모델인 그 워브라고 있습니다. 그 동사가 CES2024에서 워브를 좀 소개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동사는 AI 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 안내 로봇 MOU를 좀 체결했던 이력이 있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마음 AI의 특징될 수 있는 기업 그 모멘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게 지금 오픈 AI의 소라와 관련된 이슈가 좀 같이 좀 연관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3대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기대감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LLM, TF에서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대한 확대를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개발에도 지금 자원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LLM을 학습해서 일반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고 탐지하는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을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라와 관련된 지금 비디오와 관련된 물이고 오디오와 관련된 내용들에서 최근에 다른 쪽으로 좀 많이 부각받잖아요. 네. 통을 통해서 마음 AI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돼서 마음 AI 하나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의 아홉 번째는 뭐죠? STX 엔진을 STX 엔진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우선 지난주에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작년에 그 흑자도 전환하고 흑자폭도 굉장히 좀 커졌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주로서 이제 분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방산 엔진이나 또 이제 선박용 이 디젤 발전 엔진에 대한 업력이 거의 수십 년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흔들림보다도 시장이 좀 좋아졌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ROE 쪽을 봤을 때도 그 한 자릿수를 높은 숫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재무 건전성은 저는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 완성 방산 업체들의 지금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TX 엔진의 기초적인 어떤 방산 엔진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시점에선 저는 매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그전부터 좀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그런 그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무기 쪽에서의 이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외 쪽에서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하지만 작년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지금 해외 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수주 얘기는 계속 꾸준하게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TX 엔진의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간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TX 엔진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반종민 소장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가입자가 굉장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네. 한 1억 한 2,500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절대 적은 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그 애플 그 비전 프로 운영 체제인 비전 OS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AI 어플리케이션 검수를 좀 마치고 연동을 좀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해서 반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물꼬를 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새로운 폼팩터나 OS 플랫폼이 추가되어도 기존 구독자라면 그대로 좀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연간 실적과 4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는 일단 3분기 때보다는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분기 때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이지만 연간 매출액을 좀 살펴보면은 보수적으로는 700억에서 한 900억 사이로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22년 매출액이 한 240억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좀 점프업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크게 그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처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한다면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계속 좀 모아가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소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자, 아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 핀테크 보안 솔루션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패스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래서 간편 인증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핀테크 보안 솔루션 쪽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1위 기업이고 실적도 뭐 큰 폭의 성장성은 아니지만은 이 안정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바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런 보안 솔루션보다도 다른 섹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핀테크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의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초반에 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회수나 이런 부분은 이 설계가 어떤 구축이 다 된 상태에서는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가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잡히는 건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아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금융사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금융사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아톤 같은 경우에도 일반 기업 쪽으로의 진출 부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톤까지 두 분이 10개, 20가지 모두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들 가운데 탑픽을 좀 골라보겠습니다. 탑픽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 소장님. 예, 마지막 종목인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네. 목표가는 매수가는 현재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데 적은 비중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목표가는 일단 8,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 이하로 좀 짧게 지정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를 골라주셨고요. 자, 이소웅 차장님은요? 저는 이제 STX 엔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목표 주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와 STX 엔진을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